자, 이번 시간에는 좀 진도도 나왔습니다. 강성도법입니다.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제7장 부정정 구조물의 해석입니다. 강성도법. 자, 처진각법입니다. 자, 골조의 변형량, 절점, 각, 부재, 각을 미지수로 하여 이 미지수에 대해서 처짐각 방정식을 세우고요. 여기에 적합 조건, 뭐 절점, 방정식 또는 층 방정식을 이용해서 부재력을 산정하는 겁니다. 자, 제다 모멘트가 작용하는 경우입니다. 자, 그런 것이 이 제다 모멘트가 작용하는 경우는 먼저 점 A에 AB1이 작용할 경우는 자, 이 A1은 RA1은 EEI MAB1의 L 3분의 2입니다. 는 3EI MAB1의 L 또 B1은 마이너스 RB1입니다. 마이너스 EEI의 MAB1의 L 3분의 1입니다. 마이너스 6EI의 3EI입니다. MAB1의 L. 점 A에 이게 작용하는 경우입니다. 점 B에 제다 모멘트 MB1이 작용하는 경우는 세타 A2는 마이너스 RA2는 마이너스 EEI MAB BA 1L 3분의 1 마이너스 6EI MBAIL B2는 RB2입니다. EEI MBAIL 3분의 2 3EI의 MBAIL 이런 식의 두 가지 나오죠. 따라서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할 경우입니다. 그러면 쉬워요. 세타 A는 세타 A1 플러스 세타 A2 세타 B는 세타 B1 플러스 세타 B2 각각 다 하면 돼요. 3 EI M AB 1 L 플러스 6 EI의 M BA 1의 L 세타 B는 마이너스 6 EI MAB1의 L 플러스 3EI MBA1L 따라서 MAB1은 L분의 EEI E세타A 플러스 세타B 나오죠? 또 MBA1은 L분의
이 아이의 세타 A 플러스 이 세타 B 이럴 수 됩니다.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? 또한 만약에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냥 별입니다. 이거는 자 세타이죠. 응? L분의 4EI 세타 A가 나옵니다. B는 L분의 2EI의 이것도 세타 A입니다. 아, B1 맞죠? 또 이거는 MA12는 L분의 EI 세타 B 이거는 L분의 4EI 세타 B 따라서 MAB1은 MA1 더하기 MA2 4EI 세타 A 플러스 L분의 2EI 세타 B 뽑아내면 이렇죠. L 2EI의 2세타A 플러스 세타B. MB1 플러스 MB2는 L분의 2EI 세타A 플러스 L분의 4EI 세타B는 L분의 2EI 세타A 플러스 2세타B. 이해하시겠나요? 자, 지금 이 시간에는 예, 부전세제의 강성 독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2022년 6월 6일 지금 시간은 내시고 새벽 5시 20분 안병희 더 베스트 최고 아니면 강의 안 합니다. 여러분도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